메이크업 아티스트 한솔입니다. 제가 오늘 블링블링 레드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화려한 이 레드 메이크업을 잘 소화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눈매 같은 경우에는 강렬한 레드 베이스를 깔고 반짝이는 글리터를 얹어줘서 화려함을 한껏 더해줬고요.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도 레드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게 보이시죠? 이 메이크업을 하시면 파티에서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특별한 날을 위한 이 메이크업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유분이 많은 제품 순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미스트를 살짝 뿌려줄게요.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가볍게 미스트를 분사한 후 화장솜에도 적셔 눈가를 포함한 얼굴 전체를 피부결 방향으로 쓸어줄게요. 얼굴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먼지나 노폐물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고 메말라 있는 피부가 촉촉하게 깨어나 스킨케어 제품을 흡수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수분감이 많은 로션 타입의 라이트한 크림을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메이크업 전 사용하는 보습제는 피부에 펼쳐지며 흡수되는 듯한 제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겔 형상으로 피부에 코팅막을 형성하는 제품들은 때처럼 뭉치고 밀려서 메이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열감이 많아 건조해지기 쉬운 볼을 먼저 바르고 이마, 코, 턱 순서로 발라줄게요. 보습 로션을 바른 후 3분 뒤 만져봤을 때 피부가 쫙 빨아들여 촉촉한 느낌이 없다면 보습 유지력이 강한 유분감 있는 로션을 레이어링 해줄게요. 아벤느 트릭세라는 영양감 느껴지는 진한 내용물이라 보습력이 오래 유지되는데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게 잘 펴발라져서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용량 대비 가격도 저렴한데 더모 코스메틱이라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샵에서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유분이 많기 때문에 눈과 코를 제외한 양볼, 이마, 턱 부분에 발라줄게요. 유분이 올라와 메이크업이 무너지기 쉬운 나비존 부분에는 프라이머를 발라 실크처럼 매끈한 피부로 메워주며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줄게요. 모공이 눈에 띄는 부위를 메워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스킨케어 단계에서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주는데요. 아이메이크업이나 광대뼈 쪽 파운데이션이 망가질 걱정 없이 속눈썹을 뿌리부터 바짝 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 모양과 맞지 않는 곡률의 전체 뷰러를 사용하게 되면 맨 앞과 뒷부분이 잘 올라가지 않죠? 작은 사이즈의 부분 뷰러를 사용해 속눈썹 전체적으로 잘 컬링되어 올라가게 해줄게요. 모델의 경우엔 속눈썹이 얇아 컬이 펴지기 쉽기 때문에 강한 컬로 올려줄게요. 이제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킨케어가 잘 되어 있는 피부에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펴주고 스펀지로 밀착시켜 줄게요. 파운데이션은 살짝 핑크빛이 도는 밝은 컬러를 사용했어요. 핑크빛 베이스라 쿨톤 레드 립스틱을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거든요. 스펀지를 두드리는 방법에 따라 파운데이션의 발림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터치한 파운데이션은 슬라이딩 하드 스펀지를 옆으로 쓱쓱 밀면서 두드려 줄게요. 이러면 피부 전체적으로 얇고 균일하게 펼 수 있어요.
번째 터치한 파운데이션은 스펀지를 위아래로 두드리며 패팅해줄게요. 이렇게 바르면 커버력이 올라간답니다. 아이메이크업 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때는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결을 정리해준다는 생각으로 70% 정도만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메이크업을 하다보면 손자국 등으로 피부 표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메이크업 후 컨실러와 코렉터로 완벽하게 커버해줄 거니까 그냥 편하게 쓱쓱 발라주세요. 눈두덩이와 입가도 정말 얇게 펴발라줄게요. 아이메이크업은 이 메이크업에서 화려함을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집중해서 따라와주세요. 저는 아이베이스로 워터프루프 타입의 펜슬을 사용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를 원하는 영역에 쉽고 빠르게 펴바를 수 있고요. 피부에 착 달라붙는 쫀쫀한 제형을 가지고 있어서 위에 레이어링하는 섀도우까지 단단하게 고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워지거나 끼지 않는 메이크업이 완성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두덩이 전체에 레드 립스틱을 손가락으로 블렌딩하며 펴바를게요. 섀도우만으로는 잘 나지 않는 짙은 붉은 빛을 립스틱을 사용하면 손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펄을 함유한 레드 섀도우를 쌍꺼풀 영역부터 블렌딩하며 펴발라줄게요. 아무래도 립스틱은 유분감이 있다 보니 눈매에 낄 수 있는데 파우더 타입 섀도우로 고정해주어야 뭉치거나 밀리지 않아요. 속눈썹에 가까울수록 진하게, 눈두덩이로 올라갈수록 연하게 블렌딩해주시고요. 한 번에 다 끝내겠다고 생각하고 두껍게 바를 경우 섀도우가 뭉치거나 탁하게 발릴 수 있으니 두세 번에 나눠서 레이어링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눈 및 애교살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바르되 눈 중간에서 꼬리 부분이 진해지게 표현해주세요.
또렷함과 깊이를 더해주며 아이라인의 가이드가 되어줄 선을 짙은 브라운 섀도우로 그려줄게요. 눈꼬리의 반대쪽으로 시선을 돌린 후 속눈썹 꼬리 라인의 형태를 연장하듯 빼주면 눈이 자연스럽게 커 보이는 아이라인 꼬리 용역을 잡을 수 있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이니까 눈꼬리 끝은 살짝 올라가도록 연출해줄게요. 눈밑 삼각존은 브러쉬 옆면을 활용해 연하게 펴주며 채워줄 건데요. 속눈썹에서 이어지는 라인은 선으로 그려주고 그 아랫부분을 면으로 채워 그윽하면서도 또렷한 눈매를 완성할 거예요. 그릴 때는 눈꼬리 중심으로 그려줄 건데요. 눈 앞머리 쪽 쌍꺼풀이 좁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눈이기 때문에 앞을 두껍게 그리면 쌍꺼풀이 사라져서 예쁘지 않은 눈이 되기 때문이에요. 속눈썹은 두 칸씩 나눠서 붙여줄게요. 모델의 경우 속눈썹이 워낙 얇고 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눈썹 위에 언뜻이 붙여줄게요. 속눈썹 풀은 속눈썹대의 위쪽을 중심으로 묻혀준 후 붙여주고 피부에 꼭꼭 눌러 고정해주세요. 이제 글리터로 눈매에 화려함을 더해줄 건데요. 눈 아래에 바를 때는 언더 속눈썹에 최대한 가깝게 발라준 후 아래로 흩뿌려주면 화사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어요. 화려함이 강조되는 메이크업이라 눈두덩이에도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요. 속눈썹 가까이에 짙게 바른 후 그 위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해서 올려줄게요. 화려하게 빛나는 눈매가 표현되었죠? 반대쪽 눈도 똑같은 순서대로 연출해 줄 건데요. 글리터를 바르기 전과 바른 후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 형태를 잡아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이 짙고 화려하기 때문에 눈매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죠? 그래서 눈과 눈썹의 밸런스를 보며 그려주기 위해서 아이 메이크업 이후에 눈썹을 그려주는 거예요. 모델의 눈이 둥글고 큰 형태이기 때문에 펜슬을 사용해서 둥근 형태의 긴 눈썹으로 그려준 후 외곽선을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그리고 스머지 브러쉬에 연암 음영 아이섀도우를 묻혀 펜슬의 뭉친 부분을 풀어주며 빈 곳을 채워줍니다. 눈썹 앞머리는 콧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연하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썹모를 붉은빛 브라운 컬러로 코팅해줍니다. 눈썹 역방향으로 바른 후 정방향으로 쓸어주면 눈썹모 뿌리까지 꼼꼼히 다 바를 수 있어요. 눈썹 앞머리는 위로 세워주고 뒷부분은 가지런히 눕혀주세요. 지저분하게 삐져나온 부분은 컨실러 펜슬로 살짝 터치해서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눈 밑에 이렇게 가루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까는 조금 부족한 듯 완성되었던 베이스 메이크업을 이제 진짜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쪽 눈 및 다크서클 부분에 핑크빛 또는 쫀쫀한 코렉터를 발라주며 하이라이트 효과와 커버 효과를 줄게요. 얼굴에 입체감을 더해줄 이마, 코, 앞턱 라인은 쫀쫀한 밝은 베이지 컨실러를 덧발라줄게요. 쫀쫀하게 밀도감이 있는 컨실러는 브러쉬로 소량만 얇게 발라도 커버가 되고 부착력이 좋아 잘 밀리지 않아요. 스펀지로 한번 두드려주기까지 하면 피부에 정말 착 안착돼서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너무 짙어서 다 커버되지 않은 트러블은 펜슬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완벽한 피부 표현이 완성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또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될 레드립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풀립을 좀 더 편하게 연출하기 위해 펜슬을 사용해서 립라인을 그려줄게요. 그 후 립스틱을 본통째로 발라 짙은 컬러를 빠르게 바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탄력있는 립브러쉬를 사용해서 입술 전체에 고르게 펴발라줄게요.
부분을 중심으로 버건디 컬러의 립스틱을 한 번 더 발라 애국적인 느낌을 더해줄게요. 눈도 화려하게 빛나고 입술도 강렬해지니까 이제 파티 느낌이 물씬 나죠? 이제 블러셔를 자연스럽게 물들여서 강렬한 눈과 입술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주고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짙은 메이크업인 만큼 얼굴의 음영도 과감하게 줄 건데요. 옆광대 부분과 턱선 부위에 스틱으로 쉐이딩 영역을 잡아준 후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랐던 스펀지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줍니다. 스펀지에 밝은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쉐딩 중에서도 밝아야 하는 광대 쪽을 먼저 펴주고 얼굴 안쪽을 가볍게 블렌딩한 후 가장 진해야 하는 얼굴 외곽은 마지막에 터치해서 가볍게 경계만 풀어줄게요. 쉐이딩을 브러쉬에 묻혀 쉐이딩 영역에 한 번 더 터치해주어 베이스 메이크업의 고정력을 높여주고 머리카락이 달라붙지 않게 해줄게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 콧대 옆선까지도 섬세하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루미너스 펄이 들어있는 하이라이터를 얼굴의 나머지 영역에 터치해 얼굴 전체에 윤기감을 더해주며 메이크업 고정력을 더해줍니다. 짙은 컬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자칫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는데 이 하이라이터를 발라주면 얼굴이 화사하게 빛나기 때문에 어둡지 않고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블링블링 레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파티 장소에서 가장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인데요. 중요한 날 이 메이크업을 하고 주인공이 되어보세요.